안녕하세요. 네, 66쪽 통사론 들어가겠습니다. 통사가 뭐냐면 문장을 통사라 그래요. 통사론 그러면 문장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일반 문장 승리의 개념 최대의 모법 단위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끝날 때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로 끝나는 것을 문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쉼표로 끝나면 문장이 덜 끝난 거예요. 반드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로 끝나야 문장이 끝났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본 구조 봅시다. 문장의 기본 구조. 문장의 기본 구조가 있는데,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 문장은 기본 구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중간에 뭐 수식어들이 들어가서 문장이 이제 확대되는 거죠. 이렇게 총세 개가 있는데, 이때 무엇에 해당하는 얘를 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것을 소수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험 보다가 문장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문장을 골라라라고 하면 뒤에 뭐를 보고 판단하냐면 소수로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무엇이다 문장은 쉬워요. 체언에다가 이다가 들어가는 문장이 법이다, 밥이다, 책이다, 사람이다, 호랑이다 이런 식으로 된것 체언에다가 이다가 붙은 것이 무엇이다 문장이고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문장은 품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하다는 동사, 어떠하다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시험 보다가 무엇이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문장을 골라라라고 하면 소수로가 형용사인 걸 고르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동사와 형용사를 다시 구별하라라는 문제하고 똑같네요.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데,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일단 넘어가지만, 일단 중요한 거 하나 말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연필로 가만히 적어놓습니다. 문장이, 나중에 혼문장, 겸문장을 배워. 혼문장, 겸문장을 배우고, 마지막에 다나, 이렇게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끝날 거 아니야. 근데, 문장 중간에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있어. 문장 중간에. 형용사가 있거나, 문장에 동사가 있으면, 동사, 형용사가 들어있으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문장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닥치고, 겸문장입니다. 알겠죠? 또는, 명사 플러스 이다가 들어가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가 명사 플러스 이다,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면, 이 문장은 무조건 겸문장이에요. 일단, 봅시다. 자, 기본 구조를 보시면 무엇이 어떠하다 형용사 문장, 무엇이 어찌하다 동사 문장, 무엇이다는 체언 플러스 이다가 되는 것들이 그런 기본 구조다. 문장 성분에 갈래가 있는데 주어 소수로 목적어 봅시다. 문장 성분에 갈래 그 말은 문장 성분의 종류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 문장 성분이 둘, 넷, 여섯, 일곱 개. 이렇게 해서 일곱 개가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처음 공부한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런 것부터 하는 거고, 지난번에 내가 끝날 때 수업 끝날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품사가 더 중요하고 문장 성분이 덜 중요하다 그랬어요. 덜 중요하다 한 것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국어 시험에서 시험 범위에 들어간 것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있지만 안 중요한 건 없으면 다 하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처음 공부할 때 품사하고 문장 성분 헷갈리면 그냥 품사만 먼저 잡으세요. 품사를 먼저 할줄 알아야 다른 걸다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봅시다.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절이 뭐였더라? 띄어쓰기 토막이죠. 띄어쓰기 토막으로 문장 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어의 개수로 나누면 뭐 하겠죠? 그걸 단어의 개수로 나누면 그걸 뭐라 그래요? 다 잊어버렸죠. 일단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로 나누는 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절이 세 개다. 그러면 문장 성분이 몇 개야? 세 개가 되는 거네요. 알겠죠? 자, 이때 문장 성분은 뭐냐면 어절을 기준으로 해서 기능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즉, 품사는 한번 태어날 때 품사로 태어나고 끝이에요. 이렇게 태어났다가 저렇게 바뀌고 품사는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장 성분은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장이 쓰일 때마다 기능에 따라 역할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이게 주어로 태어나고 소스로 태어나는 이유는 없어요. 쓰임에 따라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알겠네요? 정해진 것이 계속 바뀐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봅시다. 주어는 아까 요거 이게 주어라겠죠.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거. 누가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주어이고 소스로는 어찌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어찌하다 어찌하다 무엇이다. 이렇게 해당하는 게 소스로가 되겠습니다. 목적어는 누구를 무엇을 이렇게 해당하는 게 목적어인데 문제는 보호입니다. 보호 무엇이는 주어하고 형태가 똑같은데 우리 복격조사 할 때 배웠죠. 이 보호가 되려면 반드시 소스로 뭐 앞일 때 대다하고 아니다 앞에 있는 무엇이가 보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개는 주어 소스로 목적어 보호는 메인 성분이야. 메인 주연급이다고. 그래서 얘를 주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거고요. 부사어는 영혼을 수식하면 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나머지를 수식해줘. 그러니까 없어도 돼. 이 문장 기본 구조에서 없어도 되기 때문에 얘를 부속 성분 독립어는 뭐 놀랑, 부름, 느낌, 대답 이런 것들이 독립어인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독립성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3번에 문장성분 관리하고 주성분, 부성분, 동성분 나왔는데요. 이렇게 주성분, 부성분, 독립성분 이렇게 세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먼저 한번 설명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봅시다. 66쪽을 보시면 자, 2번에 문장 성분 봅시다. 큰 단원 2번. 문장 안에서 일자와 모부지 기능 동그라미 기능을 하는 각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대체로 뭐와 일치한다? 어절 동그라미 어절 단위와 일치한다. 1번 주어, 문장 내에서 주체를 표시하는 성분이야. 누가 무엇에 해당돼? 니은 형성을 보세요. 체음 플러스 주격조사. 철수가 웃는다 할 때, 웃는다가 소스로잖아요. 누가 웃었냐면 철수가 웃는 겁니다. 둘이서 달린다 보면 달린다인데, 누가 달리냐면 둘이서 달리죠.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소스로가 우승했다인데, 누가 우승했냐 했더니, 우리 학교가 우승한 거죠. 이럴 때가 주어가 된다. B 보면 체음 플러스 보지사 그러는데, 영희는 안 갔다 했는데, 소스로가 안 갔답니다. 안 갔다, 누가 안 갔냐면, 영희가 안 간 거죠. 자, 여기서, 적으세요. 뭘 적냐면, 불러줄게요. 적어. 문장 성분을 맞추는 법.
문장선분을 판단하는 것, 문장선을 맞추는 것 보면, 어떻게 문장선을 맞추냐면, 1번, 격조사를 보고 판단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격조사를 보고 판단한다. 2번, 조사가 없으면, 격조사를 넣어서 판단한다. 적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없으면 격조사를 넣어서 판단한다. 넘버 3, 3번, 보조사가 붙었으면, 격조사로 바꿔서 판단한다. 보조사가 붙어서 다시 처음 돌려줄게요. 문장선을 맞추는 법 1번, 격조사를 보고 판단한다. 넘버 2, 조사가 없으면 격조사를 붙여서 판단한다. 넘버 3, 보조사가 붙었으면 격조사로 바꾸어서 판단한다. 결국 1, 2, 3번 공통적인 게 뭐야? 격조사로 판단해야 돼요. 무조건 격조사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격조사를 여우라겠고 보조사 중에 은는 만도를 꼭 좀 여워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여웠어야 이렇게 풀립니다. 자, 그러면 그게 한번 볼까요? 주격조사가 붙었으면 주어가 되는 거고요. 소수격조사가 붙었으면 소수로가 되는 거고요. 목적격조사가 붙었으니까 목조가 되는 거고, 복격조사가 붙었으니까 부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형격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가 되는 거고, 부사격조사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가 되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요거는 뭐냐면, 혹격조사가 붙으면, 이거는 관형격조사. 이거는 부사격조사. 얘는 혹격조사가 붙으면 무조건 독립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조사를 여워달라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거 봅시다. 철수가 웃는다 할 때, 가가 주격조사잖아. 그니까 주어가 되는 거고요. 밑에 영이는 안 갔다라는 문장을 보면, 영이 느냐, 느니 보조사거든. 그럼 보조사를 빼. 그럼 격조사를 어째야 돼? 다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영이 가 안 간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2번 소수로 개념, 주체, 동작, 상태 등의 설명한 성분을 그랬죠. 니은 형성입니다. 용은 아이가 웃는다. 웃는다 당연히 소수로죠. 밑에 철수이다 웃고, 여기서 웃고 있다를 볼까요? 웃고가 본용언이고 있다가 보조용언이죠.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묶어서 소수로가 한 개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묶어서 소수로가 한 개다. 그러면 아까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문장성분 개수는 어절이 개수하고 같다고 했어요. 근데 아이가 웃고 있다는 어절이 몇 개야? 세 개거든. 그럼 문장성분도 세 개가 돼야 돼. 이런 경우만 예외입니다. 본용은 보조용일 때만 소수로 한 개입니다. 아기가 주어 웃고 있다가 소수로 이렇게 합니다. 웃고도 소수로 있다도 소수로 하지 않고 본용은 보조용일 때는 소수로 한 개로 본다. 알겠죠? 이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절의 개수하고 문장성분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되면 질문이 하나 나올 만한 게, 선생님 그럼 본용은 본용은 연속 나오면 뭔가요? 그때는 소수로 소수로입니다. 그러면 견문장이라 그래요. 그런 문장은 야 아기가 웃고 있다는 혼문장이고요. 그럼 4번의 소수일조를 봐볼까요? 여기는 눈이 크다 할 때 여기는 이 주어야. 그럼 눈이 크다가 소수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본용은 보조용이 아니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눈이 크다가 3어절이죠. 그러면 문장성분이 몇 개라는 거야? 3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크다 해서 크다는 소수로가 될 것이고 눈이는 뭐야?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 소수로가 되는 겁니다. 알겠네요?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이것처럼 이 책에서처럼 크다만 밑줄 치면 소수로고 눈이를 밑줄 치면 주어야. 그런데 눈이 크다를 다 밑줄 쳤죠.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성분이 그 문장 밑줄의 문장 성분입니다. 다시 밑줄을 길게 쳤어. 이게 두 개 어절 이상으로 쳐버렸어. 알겠나요? 두 개 어절 이상으로 밑줄을 쳐버리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 성분이 그
그 밑줄 전체의 문장 성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쭉 한번 올려볼까요? 주어에 니은 형상에 처한 철수가 없는다 문장 있죠? 그 옆에 문장을 보면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 있잖아. 그럼 우리 학교에서 우승했다는 어절이 몇 개야? 세 개. 그럼 문장 성분이 몇 개야? 세 개. 그렇죠. 근데 출제자가 우리 학교에서라고 밑줄을 그었기 때문에 맨 뒤에 것 문장 성분이 그 밑줄 전체의 문장 성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주어가, 학교에서는 주어가 되겠지만 우리는 뭘까요? 문장 성분이. 관용어입니다. 그렇죠. 학교를 꾸몄죠. 관용어입니다. 일종의 원래는 두 개인데 밑줄을 길게 쳐버리면 맨 뒤에 있는 문장 성분으로 답해야 된다. 됐습니다. 67쪽. 지금 서서로 잘 있어. 원래는 이렇게 좀 깊게 안 들어가거든요. 종합발 깊게 들어갔다가는 지금 처음 온 사람도 머리 깨집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실패작이야. 내가. 근데 오늘 질문 들어온 거 보니까 복습도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그걸로 되겠다 싶어서. 아, 이제 이러면 단지 뭐야. 오늘 처음 온 사람도 있잖아. 지난주에 처음 온 사람도 있잖아. 따라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동영상이 부단히 듣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계속 나갑니다. 뒤가 서술어 자릿수 빨간색 밑줄. 다른 거는 다 외워도 된다. 예를 들면 격주사 그냥 모르겠으면 다 외워버려. 보조사 다 외워버려. 그래도 될 수 있죠. 근데 서술어 자릿수는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냅니다. 옛날 시험과 달리. 그렇죠? 서술어 자릿수는 뭐냐? 뜻풀이 한번 봐볼까요? 하나의 서술어가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문장 수목이 있을 만하다. 아하, 서술어라고 하는 것은 그 서술어가 완벽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꼭 몇 개를 필요하냐. 봐봐. 어떤 서술어가 있어. 어떤 서술어가 있는데 어떤 서술어. 하나, 예, 아무거나 들어볼까요? 서술어 아무거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달리다, 달리다 해볼까요? 달리다라는 소수로가 있습니다. 자, 이 달리다란 말은 일단 어떤 소수로가 됐든지 간에 일단 주어는 꼭 필요합니다. 주어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 그러면 주어 한번 들어봅시다. 철수가 그랬습니다. 철수가 빨리 달린다. 자, 철수가 빨리 달린다 그랬습니다. 이때 빨리는 필요해 안 필요해? 빨리가 없어도 말이 되네. 예? 네? 그러면, 어? 철수가 달린다? 그러면, 몇 자리 서술어 그래? 서술어가, 이 서술어가 완벽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주어 하나만 필요하잖아. 이런 서술어를 한 자리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네요? 근데, 철수가 운동장을 달린다 라고 하면 운동장은 주성분 아닌가? 주성분은 빠지면 안 돼요. 주성분은 자릿수에 포함이 돼요. 다시 주성분은 자릿수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운동장을 달린다, 고속도로를 달린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린다, 운동장을 달린다 그러면 주어 뭐가 또 필요해? 목조가 있죠. 몇 자리 소수로 가능해? 두 자리 소수. 자, 예를 든 단어가 필요하면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소수로는 한 자리 소수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소수로가 두 자리 소수로가 되는 경우도 있네요. 바꿔 말하면 두 자리 소수로가 됐던 게 세 자리 소수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왔다 갔다 달라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한 자리 서술어 쓰이는 것과 두 자리 서술어 쓰이는 달리다는 뜻이 같다고 같은가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의미론에서 배워요. 의미론 파트에서. 알겠죠? 휴대폰 좀 그만해라. 휴대폰 좀 그만해. 집중해, 집중. 자, 다시. 한 자리 서술어 쓰는 것이 있고 두 자리 서술어 쓰는 것이 같이 배웠잖아. 그때 한 자리 서술어 쓰는 달린다고 두 자리 서술어 쓰는 달린다는 같은 뜻이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러나 연관성은 있어 없어? 연관성 있죠. 그죠? 이런 단어를 동음이어라 할것 같아. 다이라고 할것 같아. 아직 안 배운 사람 놔두고. 두 번째 배운 사람. 다이어라 그래? 동음이어라 그래? 다이어라 그럽니다. 뜻이 다르죠. 그죠? 잘해서 굉장히 중요해. 그럼 여기서 이제 대답을 잘해서 하나 대주면, 대답 안 했으면 안할 건데. 보세요. 다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한테 답변해 보세요. 시험 문제 잘낸게 뭐냐면, 어떤 달리다 뜻을 딱 줘. 이 달리다하고 뜻이 똑같은 달리다를 찾으라 그래. 쓰다하고 똑같은 것을 찾으라 그래. 그러면 똑같은 뜻이었다 하더라도 자릿수가 다르면 같은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앞에서 쭉 수업 듣지 않고 느닷없이 의미로 배우면, 선생님 이게 같은 뜻이요. 그냥 같잖아. 좀 다르잖아, 느낌. 이렇게 못 가르쳐줘요. 자릿수를 계산을 안다면, 이하고 얘는 자릿수가 다르지 않나? 라고, 그러네요가 답변돼야 하는데, 자릿수가 다르지 않나? 그래서 같은 단어가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하면 안 된다고. 알겠나요? 그렇게 해서 답이 풀리는 겁니다. 이해된가요? 자, 그러면,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어 볼까요? 예쁘다를 한번 보세요, 예쁘다. 예쁘다라는 단어는, 누가 예쁘다? 일단 한 자리 써서 무조건 되죠. 두 자리 된가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성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매우 예쁘다. 매우 없어도 되죠. 그잖아. 자, 주다라는 말 볼까요? 주다. 자, 주다라는 서술어는요, 철수가 반드시 주 하나 필요하죠. 그죠? 책을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지. 근데 이런 단어가 이제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영희에게. 이거는 문장성으로 따지면 뭐야? 부사거든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주다라고 하는 것은, 아, 누구에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문장에서. 만약에 책, 철수가 책을 주었어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라가 없으면 문장이 덜 끝난 거야. 경찰 조서를 썼는데 철수가 책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가 없으면 문장이 덜 끝난 거야. 조사 더 해야 돼요. 이런 게 그래서 어렵다고 했잖아. 이런. 그래서 이런 부사는 꼭 필요하네. 이런 꼭 필요한 부사를 뭐라고 하냐면 필수 부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좀 괴롭혀요. 좀 쉬운 걸로 해볼게요. 좀 쉬운 필수 부사로 해볼게요. 봐봐. 닮았다라는 소스로 있잖아. 당연히 주어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영희는 닮았다. 그럼 문장이 완성됐나? 좀 이상하잖아. 덜 끝났잖아. 그러죠?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영희는 누구와 닮았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누구와는 문장 스몰 따지면 뭐야? 그렇죠. 부사어죠. 그렇죠. 그때 이 부사는 꼭 필요 안 필요해? 이런 부사를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필수 부사라고. 선생님, 그러면 알듯 말듯 하면서 어려워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내고 있다고. 좀 똑똑한 공무원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냅니다. 자릿수 문제 물어보는 거. 그러면 좀 이해가 말듯 하지만 필수 부사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와, 이건 세 자리 서술어죠. 봐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잖아. 이건 세 자리 서술어고, 이건 몇 자리 서술어야? 한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서술어잖아. 그럼 여기서 목적어나 보어를 필요하는 것은 무조건 알수 있잖아. 근데 필수 부사를 판단하기 쉬워, 어려워? 어렵거든. 그래서 필수 부사를 필요하는 소스로를 모아놨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외우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표에 보시면요, 화살표를 봐봐. 화살표를 보시면 부사는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필수 부사와 빨간색 밑줄 치시고요. 두 자리 서술인 경우에 쪽 밑줄 마주치다 만나다 부터, 자, 마주치다는 누구와 마주치다죠. 그럼 누구와가 꼭 필요해. 필수부사. 만나다. 누구와 만나다. 필수부사 필요해. 부딪히다. 어디에 부딪히다. 싸우다. 누구와 싸우다. 닮다. 누구와 닮았다. 참석하다. 어디에 참석하다. 변하다. 뭐뭐로 변하다. 뭐뭐로 변하다. 다니다. 어디를 어디에 다니다. 비슷하다. 뭐뭐과 비슷하다. 같다. 뭐뭐과 같다. 다르다. 뭐뭐과 다르다. 적합하다. 뭐뭐하기에 적합하다.
연애하다. 누구와 연애하다. 악수와 누구와 악수하다. 의논하다. 누구와 의논하다. 이게 밑에 이게 뭐야?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한 부자리 소스로다. 이게 이런 것들은, 아, 그렇게 누구와가 필요하군. 알겠죠? 그 다음 또 밑줄. 세 자리 소스로 밑줄. 주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받다? 드리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드리다? 삼다. 누가 무엇을 뭐뭐로 삼다? 여기다. 누가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넣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넣다? 간주하다. 누가 무엇을 뭐뭐로 간주하다? 얹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 얹다? 필수 부사가 꼭 필요하고 목적어도 또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세 자리 소수라고 한다. 알겠죠? 그 다음 3번 목적어입니다. 개념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서 뭐 누구를 무엇을 입니다. 니은 형성, 체험 플러스 목적어. 나는 국어를 공부한다. 비 보세요. 나는 국어만, 철수는 국어만 공부한다 보시면 국어 만자가 보조사잖아. 그럼 보조사일 때 가지고 국어를 공부한다가 되죠. 그냥 국어만이 뭐가 돼?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밑에 순위가 착함을 이렇게 밑줄을 길게 치면 맨 마지막만 보라겠죠. 착함을 알고 있다니까 뭐야? 목적어다. 4번 보호입니다. 소스로 대다 아니다 앞에 있는 것. 형상 볼까요? 철수는 학생이 아니다 할 때 학생이가 당연히 주어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앞에 있는, 대다 아니다 앞에 있는 학생이니까 뭐야? 보호다. 영미가 공무원이 되었다. 되었다 앞에 있는 이 공무원이 뭐야? 보호다. 알겠죠? 2번 두성분입니다. 관형어. 개념 체언 앞에서 뒤에 체언 수식하는 것. 체언 수식하는 게 관형어죠. 형상 보세요. 관형사는 새가 옷장을 꾸몄죠. 관형어. 예쁜이 옷을 꾸몄죠. 관형어. 철수의가 책을 꾸몄죠. 관형어. 순이가 만드니 모자를 꾸몄죠. 관형어. 이거네요. 넘겨서 더 알아두기는 심화점입니다. 놔두세요. 2번입니다. 부사어입니다. 개념. 문장에서 주로 영혼의 의미를 수식하는 건데요. 부사는 뭐야? 영혼을 수식하는 것. 영혼을 수식하는 것. 근데 이 내 책에 특이한 거 보면 더 알아두기 없고 생략한 거 있잖아요. 이거 완강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 군무원에 이 용어가 그대로 나왔어요. 군무원 시험 본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죠? 이번에 군무원 시험 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넘어갑니다. 시험 본 사람 높죠. 이번 부사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종합반 다 들었으면 나중에 심화수업을 한번 더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어떤 직렬이든지 공부가 다 완벽히 커버가 됩니다. 알겠죠? 2번 부사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합반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 종합반 수업을 안 듣고 이론, 기본 이론 수업을 안 듣고 어떤 수업을 듣는다는 의미가 없어요.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따지면 국어를 전략 과목으로 고득점을 맞고 싶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종합반 수업은 기본 수업은 두 번 이상씩 들어줘야 돼요. 한 번만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시험 봐도 못 찾잖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실제로 그래요. 반복해서 수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 수업을 다 처음 듣는 사람이라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업 시간에 이해가 되려고 집에 돌아가면 절반이 다 잊어버리고 문제에 적용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계속 봅시다. 자, 부사어입니다. 아주가 예쁘다를 꾸몄네요. B는 서울로 간다를 꾸몄고, 알겠죠? 그 다음, 디귿 종류, 성분부사와 문장부사. 이거는 성분부사, 문장부사와 똑같아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몹시 바쁘다. 몹시가 바쁘다만 꾸몄죠. 근데 밑에 문장부사, 제발이 저 뒤에 그만두라를 꾸몄죠. 이때 맨 앞에 부사가 맨 뒤에 영혼을 꾸며, 스스로 꾸몄을 때, 이때는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배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제발이 그만둬를 꾸몄다 하면 틀린 겁니다. 이때는 문장 전체를 꾸며줬다라고 해야 돼요. 3번 독립성분입니다. 독립어. 문장 내 다른 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이 말은 수식을 받지 않고 남을 꾸며주지도 않으며 이런 뜻입니다. 남한테 꾸며를 받지도 않고 남을 꾸며주지도 않아. 이게 독립성분이죠. 그 말은 말이야. 따로 빼도 됨. 아무 이상이 없어. 밑에 보세요. 아차 그냥 갖고 아차 빼도 되죠? 영이 어디 가니? 이렇게 하나 거의 쉼표가 들어갔잖아. 청춘 이런 게 다 뭐야?
독립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무리하기 앞서서 하나만 점검을 해주는데, 지금 점검을 해주는 게 이해 안 된 사람은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하기는 엄청 중요해요. 근데 오늘 처음 왔거나 지난주에 처음 온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품사를 안 했으니까요. 이해돼? 자, 품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 하나 설명을 해주고 넘어갑니다. 봅시다. 이제 마무리를 하기 앞서서 설명해 주는데요. 자, 보시면 품사하고 문장 성분을 할 거예요. 이것도 원래 종합반응 안 하는데 대답을 잘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린 처음 한 사람들은 이해 안 될 거라 하겠습니다. 왜? 품사를 못했으니까요. 품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새는 품사가 뭐예요? 반영, 사, 이렇게 되죠. 자주의 품사는 뭐예요? 부사가 되죠. 이렇게. 예쁜의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가 되죠. 빠르게 품사는 뭐예요? 어? 아, 여기서 대답이 좀 흔들리잖아. 형용사죠. 새 문장 성분은 뭐예요? 반영어입니다. 자주의 문장 성분 뭐예요? 부사어입니다. 예쁜의 문장 성분 뭐예요? 반영어입니다. 빠르게 문장 성분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 정도.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관형사는 전부 관형어가 돼요. 부사는 전부 부사가 되겠죠. 그러나 관형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관형사가 안 되고 부사를 하기 위해서 다 부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품사가 더 중요하다고 시험 볼 때는 문장 성분보다. 알겠죠? 근데 차츰 문장 성분이 조금씩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상치는 않긴 해요. 그러나 여전히 뭐가 더 중요하다? 품사는 중요하다. 알겠죠? 근데 문장 성분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한 10대 90 정도? 90이 품사인데 10%, 1%밖에 안 된 것이 10%로 늘어났어요. 그래도 문장 성분 중요도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것만 안 게 아니고 또 확대가 더 되는데 이 정도 놓고 알고 계시라. 알겠죠? 이제 이걸 끝내고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제 끝내고 문장이 짧은 문장 종류 쉬는 시간 갖고 들어갑니다. 쉬었다 합시다.